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브트 강의 박종수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빈스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빈스팁 주제는 끈기의 중요성과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나한테 유용하다 싶으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는 다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되겠지만 끈기라는 말은 항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극히 일부의 천재나 뛰어난 사업 능력의 수완가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천재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남과 다른 능력으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한 방에 모든 것을 얻는다는 한탕주의나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끈기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야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끈기라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오래 지속시키기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더 어려워서 버티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이라는 끈기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설정이 우선이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끈기 있게 노력하냐 이걸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은 반드시 하도록 계속 반복하고 습관을 시켜야 된다. 끈기를 가지려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뭐 매일매일 하겠다, 일주일에 몇 번 하겠다, 운동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안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업체를 컨택하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계속 몸에 배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도 끈기는 사람들과 만나 상대방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끈기는 일들을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끈기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끈기 있게 하는 업무들이 한 개, 두 개씩 있는 거니까 너무 뭐 되게 뛰어난 사람보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끈기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고 중요한 것도 내가 하고 있는 끈기 있게 하고 있는 뭐다라고 이제 공유해서 그 사람들 나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구나 얘기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나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도해야 된다는 거. 뭐 노력과 결부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는데 하다 보면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도 있는데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크게 잘못했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또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하다가 실패하도록 다시 하고 또 다 지속적으로 못하면 또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작심삼일을 3일마다 반복하면 된다고 이게 전에 얘기했던 건데 그런 것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끈기 있다고 붙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어떤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좋다 나쁘다 얘기 들어서 하다 안 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서 이게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면은 될 때까지 꾸준하게 쭉 하는 거죠. 설사 나중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그 끈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만큼 노하우를 쌓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더라도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 어떤 보면 끈기 있게 뭔가를 집중하는 습관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끈기가 왜 중요한지 한 방에 뭔가 되는 거는 솔직히 내가 천재가 아니고 해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끈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행동 방식은 목표를 설정해서 장기적이나 단계를 설정해서 움직이고 특정 공간 시간은 반드시 하도록 습관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끈기는 사람들과 계속 고려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끈기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부분 그리고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 하다 보면 뭐 실망하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끈기 때 붙들으면서 노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계속 힘든 시기가 오고 있는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안 힘든 적이 없습니다. 특정하게 더 힘든 적이 있겠지만 아 정말 행복하고 아무런 고민거리 없다 이런 거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본다면 이게 끈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절실하게 좀 느껴보고 하나하나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를 되뇌어보고 또 붙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 들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